총 썰어서 넣고 중요한 건 멸치를 뚝뚝 부러뜨리듯이 그냥 뚝뚝 넣어요. 그리고 새우가루랑 멸치가루 좀 넣고 뽁닥뽁닥 끓여서 먹으면 감기 걸리고 몸 아플 때 딱이에요. 아, 스파게티인 줄 알았어. 리조또. 리조또. 아. 리조또. 오, 말도 안 돼. 예. 와. 아, 일단 그렇지. 숟갈로. 좀. 아, 근데 딱 먹고 동치미 딱. 와. 강호동은 저 숟갈질을 참 잘해. 이거 이게 손스냅이. 저 비비는 아. 아이 또 칭찬 한번 하면 아 100번을 해. 그래 그래. 됐어. 약간 김밥 시금치 시켰나. 야, 이 냄새가 먹을 거야? 아 이게 멸치가 들어가가지고. 그러니까. 멸치 향이 나요 오빠. 신김치하고 멸치에 좋아야 지금 이게. 아니 멸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처음 봤어요. 아 이건 진짜 명품이다. 우리 그럼. 야, 이거 에피타이저로 이걸 먹는다 이거죠? 아니 멸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처음 봤어요. 적당한 거 매운 맛이 입맛을 싹 바꿔주네. 멸치가 실제로 들어가 있는데? 와. 그지? 살짝 매운 맛이 확 온다. 이게 왜 드셔도 돼요? 이게 왜 에피타이저인지 파하니 매운 맛의 이유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. 원래 풋고추를 밥 한 수 뜨고 먹으면 그 입맛이 확 돌잖아요. 그런 느낌? 자 이게 자극이 되니 침상이 많이 준비돼서. 오빠 근데 자극이 조금 맵지가 않아요. 그렇지 않아요? 이게 먹어도 된다. 어머니에게 지혜가 있는 게 멸치가 굉장한 어떤 소화 성분이 있는 데다가 맵게 함으로써 이렇게 사람이 엔돌핀이 나오거든 매우면은. 그리고 땀 흘리고 그래가지고. 누나가 멸치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. 모든 멸치가루, 뭐 멸치 분말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 되게 통으로 많이 있네. 아, 굉장히 맛있다. 김치국밥에 참 안 어울리는 나란지는 몰라도 먹으면서 그냥 매운데도 불구하고 우아하다라는 어떤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까? 김치와 밥이 만났는데 우아하다. 근데 이게 추운 겨울날 어울리는 음식이고 이런 삼복 떠여있는 사실 더운데 그래도 우리 집 메뉴를 보여주고 싶어서 만들었어요. 근데 겨울에 이제 너무 추울 때 이렇게 한 그릇 먹고 나면은 땀 흘리면서 되게 체력 보강이 돼. 이게 원래 김치가 좀 매운 거예요? 청양고추를 좀 넣어요? 청양고추 안 넣어요. 그냥 김치 간? 네, 김치 간으로. 아, 김치 약간 매운 김치네 이거. 아한 맛이 난 거 보니까. 저 다음 메뉴 가져올게요. 와, 행복해. 심각하게 맛있어. 심각하게. 아, 매운 맛이 근데 불쾌하진 않아, 그지? 네. 랩을 받아올게. 음식이 안 맞다는 게 뭐예요? 이게 설마... 어렵게. 얘는 왜 다 키가 커? 이게 커피잔인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잡아야 되나? 그냥 이렇게 잡으면 되지 않아요? 야, 다음 나올 거 아니야 지금. 아. 아니 끓여선 커피잔인데 바닥이 와인잔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물인데 왔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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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 났다. 난리 났다. 아니 수육 굵기 봐봐. 그냥 접시들이 너무 예쁘다. 우와. 음식 보고 이렇게 흥분해도 돼요? 아니 굵기 봐요. 야, 이거 아까 아니야 이거. 이거 끝나겠는데? 손이 크다. 잘게 안 썰잖아 지금. 와. 그래 이렇게 못나게 썰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렇지. 그냥 아, 이렇게 묵은지에다가 저 비법 좀 얘기해 주세요. 아 이거는 된장풍 물에다가 다 아마 그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. 그 통후추 넣고 통마늘 넣고 대파 좀 넣고 와
그렇게 해서 삶아갖고 만든 거예요.